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입니다. 60초는 1분이에요. 5초 후의 시각을 시계에 그려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을 알아봐야겠죠. 5초 후의 시각을 알려면 지금 시각을 알아야겠죠. 지금은 몇 시냐면 8시, 그렇죠? 8을 지나고 있어요. 시침이 분을 나타내는 분침은 3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초를 나타내는 초침은 1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나 있듯이 8시 15분 55초예요. 여기서 5초가 지났대요. 5초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거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5초를 더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듯이 시는 시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계산하는 거죠. 5초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55초에다가 5초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초가 돼요? 60초가 돼요. 60초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예요? 1분이라는 뜻이에요. 60초는 1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위가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에 더해줘야겠죠. 분은 다시 분끼리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에다가 1분을 여기에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더하기 1을 하니까 얘는 몇 분이 돼요? 16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초가 지난 시각은 몇시몇 분이냐면 8시 16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초라는 말은 초를 가리키는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11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시계에 그려볼까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계에 그려볼까요? 요건 여기다 시계에다가 8시 16분을 그려야 하는데 초침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55초에서 5초가 지나서 60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0초를 나타내는 건 어디예요? 12가 60초를 나타내고 있죠.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볼펜을 사용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12를 가리키는 길고 가는 초를 가리키는 바늘, 초침을 그려야겠죠. 12를 그냥 여기서 보시면은 이 눈금, 작은 눈금 하나 1초를 나타내니까 11에서 5초를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큼 더 가면 여기 12를 가리키게 되니까 초침은 11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계 보시면 알겠지만 초침과 분침과 시침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시계에서. 초침은 엄청 빨리 계속 움직이고, 분침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시침은 조금 늦게 움직이긴 하는데 바늘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3을 가리키 15분이지만 정확하게 3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16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5초가 지나서 이제 5초가 지났기 때문에 시침도 5초만큼, 분침도 5초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16분이 된 거거든요. 그럼 16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여기 15가 여기고 눈금 한 칸만큼 가야겠죠. 요만큼을 가리키는데 초침보다는 조금 짧게, 선생님 색깔 좀 다르게 그려볼까요? 조금 짧게, 조금 짧지만 조금 길게, 그다음에 조금은 통통하게. 초바늘보다는 조금은 통통하게 이렇게 16을 가리키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16분이 되고 8시 16분이에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 8시를 정확하게 8을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8에서 16분만큼 좀간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를 나타내는 시침은 조금 짧게 이렇게 나타내서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8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55초에서 5초가 지나면 60초가 되면 요거를 1분을 이렇게 분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60초가 되는 순간 분으로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은 분끼리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을 분에다 올려서 분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나요? 근데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5초가 지났기 때문에 5초는 초에다가 더해주는데 초끼리 계산해서 60초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단위가 바뀐다. 1분으로 단위가 바뀐다. 1분으로 단위가 바뀌니까 분에 올려줘서 분의 단위에 맞게 분끼리 계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계산하는데
60초는 1분이 된다. 60초가 되면 단위가 바뀌어서 1분이 된다라는 거죠. 60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1분, 1분 분기를 계산하지만 60분이 되는 순간 60분은 1시간으로 단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새학년은 4학년으로 학년이 바뀌는 것처럼 얘네들은 60이 되면 초는 분으로 바뀌고 분은 시간으로 분은 시로 그 시간의 단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